데빗, 공짜로 찾을 수 있는 걸 돈 내고 사면 안 돼. 우리 농장은 필요한 걸 다 땅에서 얻어내면 돼. 그게 바로 머리를 쓰는 거야. 데빗, 우리가 그 스튜피드 스틱 썼어? 어떻게 찾았어? 머리를 썼지. 머리를 썼지. 제주도에 가면 꼭 먹고 오는 돼지고기, 그리고 윤여정님이 직접 키운 미나리가 먹고 싶어서 오늘은 바로 청정지역 제주에서 자란 최상급 돼지고기를 엄선해 소통하겠다고 제주 돈통의 먹보감자가 왔다요. 아, 사실 여긴 현지인들만 간다는 찐맛집인데 어디 한번 얼마나 맛있는지 소통해 볼까나. 다 필요 없고 오늘 먹을 메뉴 바로 제주 오겹살, 제주 삼겹살, 제주 항정살, 그리고 사이드 메뉴 리조또, 김치 칼국수, 된장찌개. 이걸 다 먹었지롱. 왜냐? 난 먹보감자니까. 먼저 밑반찬 세팅 박수. 불등판. 아니, 여긴 특이하게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야자수세. 우와, 얼마나 맛있을까. 아니, 고기가 두꺼워. 초보를 하고 불판 위에 구워서, 아우, 그리고 미나리 올리고 가지런하게 뒤씻고, 캬, 육즙보소. 영상 기가 막히게 찍었네. 먼저 오겹살을 소금만 찍어서 한 입. 아우, 향이 장난이 아니네. 아니, 소금 찍었는데 왜 달아. 와, 신기하네. 그만큼 제주 돼지가 맛있다는 거지. 그리고 쌈에 고기와 미나리를 싸서 먹음. 박수. 이야, 항정살도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장난이 아니네. 제주도가 생각날 땐 여기 와야겠구만.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쯤에서 슬러시 한 잔 먹어볼까나. 전용 슬러시 냉장고에서 한 병 꺼내 슬러시 한 잔 만들어 볼까? 아이고, 잘 안 되네. 이거 NG. 슬러시 한 잔. 캬, 맛있다. 잘 먹네. 이제 고기 먹었으니 에피타이저로 리조또. 오, 여긴 리조또가 나오네. 이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일부러 여기 오는 거구나. 이건 와서 먹어봐야 해. 아, 맛있네. 다음은 김치 칼국수. 김치 칼국수도 면발에, 어휴, 야, 뭐 국물도 칼칼하니 청양고추를 넣어서 그런지 기가 막히는구만. 된장찌개까지 정말 깔끔하게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왔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제주 돼지고기 맛집이었습니다. 맛집 인정.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보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땡큐.